감성 아닌 척 하면서 코트 형 혼자 있을 때 거울 보고 연습했네 또.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나. 걷는 거 너무 잘하던데? 아 그래?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약간 좀 쓰레기 썼어요 약간. 오케이. 오오오씨 미쳤다. 씨씨오씨 어, 어, 잠깐. 야 잠깐. 아무튼 오늘 그 게스트 방송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이렇게 탐방 갔을 때 가장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여러분들도 그때 저 방송 끝나고 많이 몰려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녀예요. 자 그럼 뭐 바로 피나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오시죠? 나오시죠? 야 그나저나 좀 오랜만이다 진짜. 네 얼마만이지? 한 두 달 지냈나? 그런 것 같아요. 한 두 달 그 정도? 암유소 끝나고 못 봤으니까.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때 암유소가 12월 암유소였나? 네 그치? 마무리. 피나가 근데 그 다이어트 저 할 때 다이어트 꼭 했으면 좋겠다고 피나가 그랬었어 예전에. 네 진짜 그 방송까지 만약에 쉬면서 마음을 먹은 거면 정말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네가 그래도 제일 좀 솔직하다? 다 왜냐면 다른 애들은 네. 아니요 지금도 보기 좋아요 막 이러거든 사실. 아 근데 가식적인 애 다들. 존나 가식 맞지. 어 근데 얘는 진짜로 나한테 가식적인... 그런 얘기를 해준 거야. 전 진짜로 빼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진짜 빼라 그랬어. 그래, 내가 이제 그 한번 그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 내가 빼면 만나죠? 막 이랬었는데 어? 아 맞아요 빼면 만나죠. 솔직히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랬어? 그거는 조금 저도 대답을 약간 가식적으로 하긴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빼면 만나주냐고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빼면 생각해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빼는 거거든 진짜야.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야. 코코카카. 일단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사람이 그 살을 빼면은 어떤 정도의 모습이 나오겠다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제 그 기대감이 일단 충족돼. 너 얼빠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얼빠 아니지? 아니에요. 저는 못생기지만 않으면 돼요. 저는 늘 말해요. 못생기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그 못생기 갑자기 강도훈인 척 하는데. 장기 그거 봤어요. 야 강동원, 야 차은우, 아 진짜 엄마 진짜. 근데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 내가 이제 살짝 살 뺀 것처럼 약간 흉내 내는 거지. 이제 10kg 뺀다, 15kg도 빠진다. 맞아 약간 들어갔어. 약간 턱선 살았어 방금. 무슨 일이야? 불렀어? 다음에 봐. 아 대박. 다음에 봐 뭐야? 다음에 안 봐. 비나야. 네네. 아니 수빈아. 아 네. 나도 순정이라는 게 있다. 아 예. 네가 자꾸 이렇게 안 받아주면 막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응. 알겠어. 알겠지? 응. 코코카카. 혹시 왜 쌈 안 사서 먹어? 저 원래 고기를 먹건 뭘 먹건 귀찮아서. 그럼 오빠를 위해서 쌈 한 번 살 수 있을까? 자, 아, 또 수빈이가 쌈 싸주니까 너무 좋네요. 예. 아 하세요. 아. 제가 남자친구 사귀면서도 쌈을 안 싸주는데. 아 진짜? 내가 처음으로 쌈 받아 먹은 거야? 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먹으면 각자 먹는 거지. 네가 싸줘서 그건 진짜 더 맛있다. 아 진짜로 야 진짜. 와 우리 또 바람님이 건강하게 살 빼고 오셔서 고백이든 뭐든 하세요 키키. 어? 바람님 왜 그래요? 네 팬들이 약간 좀 밀어준다. 와 그치? 뭐지? 아 감사합니다 진짜 한 달 뒤에 정말 살 빼고 예 정말 남자다운 고백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피나 팬분들이 또 남자 볼 줄 아시네. 넌 육상 같은 거에서 잘했을 것 같아. 저 원래 중학교 때 육상 선수 캐스팅 받았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오빠는 날씬할 때 달리기 빨랐어요? 나? 네. 나는 말랐을 때 축지법 썼어. 발이 안 보였어. 개쩔었네. 서울까지 그냥 조금 저기 하다 싶으면 21km 정도면 그냥 달려다니고 그랬어. 넌 편해.
왜 저는 편해요? 안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편하게 생각하냐면 전에 술 먹었을 때도 좀 뭔가 너랑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지. 진짜로. 사실 하율이랑 동바랑 이렇게 저희 집에서 셋이서 술을 먹었었는데 네 맞아요. 나 그날 노래 못 불러준 게 존나 천추의 한이었어. 그니까 노래 불러달라니까 우리 둘만 부다 갔어. 내 유일한 매력이 그나마 노래하는 거니까 노래도 한번 들려주고 싶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때 유일한, 목이 진짜 안 좋았어. 진짜 매력이 노래라고 생각해. 나? 그나마 내 매력은 노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너도 춤 빼면 시체 아니야? 아 그래? 너 무슨 매력 있지? 너가? 저요?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하지마 하지마. 아니야 꺼내지 마. 알았어 알았어. 닥쳐 닥쳐. 알았어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알았어. 코토 혼자 생고기 반 처먹었다 그러는데 더 처먹을 거야. 왜냐면 나 진짜 이게 너무 좋아. 아 그렇네. 나 이거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난 이게 너무 좋아 여러분. 봉튀기 이거는 세점 양보줄게. 아 왜냐면 네가 빨리 먹을, 네가 또 몇 개 더 먹을까봐. 한 점씩 먹는 게 아니라 세 점씩 먹어서 이게 빨리빨리 없어지는 거구나. 14조각 있어 딱 보면 난 보여. 진짜로 14조각이야. 무서워. 고기는 내가 다 먹어야지. 아 뭐야 아니야 하나만 남겨줘요. 씨발. 왜요? 선을 많이 넘네. 아, 먹어 먹어. 아 아니야 장난 장난. 먹어요 먹어요. 장난이야. 와 방금 아. 내가 돼지라고 했을 때보다 더 무서웠어. 피나야. 네 죄송해요. 내가 다 먹을게. 오 진짜 다 먹어. 맛있다. 이 맛이지 뭐 계기가. 네 저 닉변했어 나야. 피나로 바꿨어요 피나. 네. 피 피어난 아이래요 지가. 재수 없죠. 박혀컷에도 아니고 어떻게 피어나지 사람이? 약간 뜻이... 그 느낌이야. FX 멤버들 처음에 데뷔했을 때 루나 씨는 뜻이 뭐예요? 저는 밝고 성숙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엑소 멤버들도 아, 다 이름 뜻이 있는. 저는 것처럼? 바람의 능력 누구예요?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 느낌이야. 아 저는 피나예요. 담배 임상공사에서 지어준 이름이죠. 담배 피나이, 담배 야무지게 핍니다. 재미없어? 네. 근데 여러분들이 피나 그 진짜 이상형을 제대로 못 들어보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요? 뭐야? 진짜 저요? 진짜 이상형 저는 제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나네. 아는 게 많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살면서 어떤 쌓인 그런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좀 아 이 사람이랑 그게 내가 나야. 너 저기 마블 영화 그거 봤어? 어벤져스? 당연히 봤어. 싹 다 봤어? 네. 그러면 아이언맨이 걸린 저주가 무슨 저주야? 지식의 저주에 걸렸다 너무 그러잖아. 너무 똑똑한가? 어 나도 그거 보면서 되게 공감 많이 했어. 보면서 영화관에서 난 그거 보고 울었어. 아이언맨이 공감돼서? 아이언맨이 공감돼서 너무 똑똑한 게 지식의 저주에 갇힌 게 뭐가 그렇게 똑똑한데? 비계의 저주는 뭐야? 코코카카 참 그댄 차가웠죠. 마지막 인사까지도 난 이미 들어요. 바보처럼 아직도 그대 생각만을 해. 혼자 남은 추억들만 안고 살아요. 우리 함께 걷던 그 거리를 혼자 걸어요. 다시 그대와 사랑하게 될까봐 보내지도 못하고 내 두 손에 가만히 있죠. 혹시 걷다 보면 나를 찾는 그대를 만나 다시 그대와 사랑하게 될까봐 다시 나의 곁에
못해서 더 너려고 한다면 이제는 된다고 이런 나의 마음 그대에게 닿길 바래요 다시 그대와 의체냈네 야무지고요 네. 아주 야무지고요 앉아서 하는 건 좀 알아서 나 서서 할게 서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와 서서 해주신대요 여러분 대박 마지막으로 왜 더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와 감동 감동 와 잘한다 뭐야 아무래도 refresh 가 시급한 어 잘한대 감성 아닌 척하면서 코트 형 혼자 있을 때 거울 보고 연습했네 또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나 걷는 거 너무 잘하던데 아 그래?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좀 쓰레기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오 씨발 미쳤다 씨발 오 씨발 잠깐 아니야 너무 창피하다 진짜. 너 너무 잘해. 방송에 이렇게 춤춰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아니 대박이네. 어 씨발 미치겠네 막. 돌았다 오. 와. 어 씨. 코코카카. 안아주자. 그건 안아준 게 아니잖아. 아니 저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게 들어오면 안아줄게요. 아 뭐 여기 자리 내준 거예요 이렇게 안아달라고? 아 뭐야. 이게 제 마지노선 돼지의 로맨스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그녀가 또 뭘 놓고 갔네요. 아까 춤추고 던진 이 머리끈을 놓고 갔는데.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